정목 엄마와 정목 선배입니다. 아니 근데 불교 방송인데 크리스마스 때는 캐롤을 틀어주셨다면서요? 그랬죠.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2분 날 우리가 캐롤을 한번 틀어보자. 아하. 서로 이웃 종교에 그 축하할 수 있는 일을 축하해 주는 게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만 해도 사실 그게 사회적으로 일반화되어 있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불교 방송에서는 반대했죠. 그래서 제가 책임지겠다. 오늘만 방송하고 그만두라고 하면 내가 그만둘게. 아, 이렇게 하고 그냥 밀어붙였죠. 네. 그래서 이제 캐롤이 나갔어요. 네네. 그럼 뭐 북치는 소녀부터 시작해서 네네. 막 성가가 나가니까 네. 불자들도 나쁠 일이 없죠. 그렇죠. 네. 예. 그래 그 다음날 아침 신문에 조간신문 여러 군데 대서 네. 특필돼갖고 너무 좋았다. 아, 정말 좋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불교 방송 일이 쏙 들어가요.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크리스마스 캐롤 전문 용어인데 일이 쏙 들어간 거. 그리고 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선종하신 김수환 추기경하고 전화도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전화로 이제 성탄절에 네네네. 대한 의미도 몇 가지 여쭤본 적도 있고 그래요. 네. 아니 그렇게 열심히 방송을 하시니까 그 입장하신 법정스님께서도 네네. 아주 열렬한 애청자셨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강원도 오두막에 사실 때였기 때문에 네네. 아마 스님께서 고속도로를 오다 가다가 한 번씩 들으실 기회가 있었나 봐요. 네. 불교 방송을. 그 언젠가 그 모임에서 그러셔요. 음악이 참 좋더구나. 그 방송 참 좋아서 잘 듣고 있다. 이렇게 격려를 해주셔서 그것을 인연으로 제가 스님께 음악을 좋아하셨거든요. 네, 음악. CD를 구입해드리고 그럼 스님은 네. 읽을 만한 책을 챙겨서 저에게 갖다 주시고 네. 그런 이제 어쩌다 산중에서 저한테 뭐 필요한 게 있어서 부탁하려고 전화를 하시면 그 전화를 하시는 저는 밤낮 없이 바쁘게 다니던 때라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차례 하다 전화를 안 받으니까 며칠 뒤에 이제 편지를 보내시는 거예요. 얘가 연예인 됐다고 변했구나. 라디오 DJ로 어딜 그렇게 밤늦게까지 싸돌아다니는 꾸지람이 내리시는 거죠. 네. 법정스님께서. 그렇죠. 그리고 꾸지람에 편지를 당장 날리시는 거예요. 어이고. 네. 이게 제가 가져온 거예요. 법정스님께서. 하도 전화를 안 받으시고 그러시니까 화가 나신 거예요. 이게 1996년도에 네. 보내신 거예요. 밤이 늦었는데 전화 두 대 다 받질 않네. 어디로 밤늦게 싸돌아다니는가. 그치? 어느 거사가 이천에서 도자기 전신한다고 와왔으니. 이렇게 하셨네. 네. 그죠? 네. 이제 보면 남향 잘도 다니네 바람처럼 하기야 중들은 너나 할것 없이 바람이지 꼬리가 없는 바람이지 족행신 발에 족행신 이제 돌아다니는 신이 붙었다는 얘기죠. 발동하면 족행신이 발동하면 가만히 한 군데 머물 수를 못해요. 나는 이 5월에 가진 것들 대폭 정리 중이요. 광주 거처지 떠난 후로부터 보다 더 간소하고 단순하게 살려고 작심했어요. 향상의 길을 나아가면 바깥 일에 마음 쓸 일 없어요. 일하시는. 야. 이거 법정스님 친필 글씨를 볼 수 있다는 게 그죠? 아 이게 저번에 법정스님께서 그 무소유 책을 그걸 이제 수도하셨잖아요. 더 이상 팔지 마라. 팔지 마라. 아, 절판하셨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책장에 뒤졌어요. 초판은 제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귀한 거예요. 초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초판이라고. 이야, 거기에 이것까지 주신다면. 이것까지 주신다면, 손님. 이거 뭐 개인적으로 보내온 편지인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가요? 네. 크게 될 것 같았는데, 이게. 그나저나 우리 저 손님의 하시는 그 방송이 전 세계에 뭐 무려 6만 명의 청취자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마음 공부의 길을 안내하는 유나 방송을 네네. 이제 하고 있는데 42개국에 그래서 한 6만 회원이 컴퓨터를 통해서 네네. 듣는 거죠. 사실 우리 경기 선배님께서 지금 약을 드시고 계시거든요.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요. 예, 그 약을 드시지 않아도 좀 힐링될 수 있는 그런 그래요. 법을 왠지 오늘 제시해 주실 것 같아서
안 그래도 이경규 씨만을 위한 네. 특별한 처방약 비상약을 이제 준비했으니까 이따 이제 진행하면서 한번 아 그래요? 약을 하나 한번 특별히 드려 제가 이 약 제약 많이 먹어서 약이 잘 안 듣는데